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 또 사역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3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그러면서 20가지 정도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하고, 영성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성이 어떻게 변하고. 근데 보면 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어요. 예. 너나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아이고 사나워진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마음이 심성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널드 맥개보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그거를 형식적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형식적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25%라 이거죠. 그러니까 25%는 거듭남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다. 종교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거듭남의 비결도 없고 비밀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비밀도 없고 그럼 믿음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제가 볼 때는요 더 많아집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시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더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핍박받았던 얘기를 11절에서 해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기모님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러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유언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감옥에 오해받기도 하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수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10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건지셨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때 하나님의 뜻대로
때, 그리고 네가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거를 두려워하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신이 진짜 사도냐?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느냐? 사도권을 보여라.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성도들이.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보는 거죠.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풍랑 만나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짐승들 만나서 여러 번 물려 죽을 뻔했고, 또 먹지 못해서 여러 번 전도자들에게는 있다. 어디 가든지 전도자들을 환영해주고 뭐 대우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번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받을 자가 아니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너를 건지실 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로 갑니다. 13절.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더욱 악하여진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속인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더 혼돈된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시대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는데요. 징조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성도 악해지고, 그리고 시대적 사회도 상황도 악해지고, 불의와 불법이 더욱 득세해지고, 그런 시대가 온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는 패러다이스가 없습니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마음밭이 돌짝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뭐 지상전, 그다음에 해상전, 공중전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지금 서른 이쪽 저쪽 젊은 나이라고요. 인생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면서 결코 세계는 이 시대는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돌짝밭이 되고 사나워지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을 받아가지고 종교적인 현상에 빠지게 되고 더 속고 악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니 너는 더 기도하고 그 말이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옛날만큼 기도해가지고는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결코 못 지켜요.
옛날만큼 기도해가지고는 우리가 시대 못 이겨요. 옛날 같은 그런 영성 가지고, 옛날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시대 못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두 배 기도해야 돼요. 옛날보다 두 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두 배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시대가 악해져요. 그러면 우리를 준비하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시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를 준비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부터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절망하거나 시대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는 확신하고 배우는 일에 거하라. 그 배우는 것이 뭘 배우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지, 결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제가 이렇게 뭐 짧은 목회 경험이기는 하지만,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요, 결국 말씀이에요. 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고 이런 거는 다 일시적이더라고요. 결국은 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한국교회도 90년도 초반에는요, 은사운동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마다 방언하고 뭐 랄랄랄라 이런 거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귀신 쫓고 병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돌아와서 제자훈련이 있어지고요, 말씀운동이, 지금도 말씀운동으로 쭉 가는데, 지금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영성 운동한다고 무슨 뭐 지하에서 뭐 하고 예언하고 그런 교회는요, 지금 확실히 도태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경험은 뭐냐? 결국 말씀이다. 이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러니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너 자신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66권.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오늘로 하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제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66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 그런 뜻입니다. 기준. 그래서 66권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66권 말고도 있나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뭐 간혹 그런 교파가 보이고요, 개신교 말고 이 캐토릭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것이, 외경. 이 외경이라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시대 4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역사예요. 역사.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정경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12살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외경에는 나와요. 12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외경입니다. 외경. 바깥 외자예요.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역사이죠. 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 위자를 써요. 위경 그럽니다. 외경 혹은 위경. 거짓 위자예요. 위중할 때 위자.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 보면 지금도 외경이라는 게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가 보는 거 66권 외에 중간에 이만큼이 더 있어요. 이사야서 1, 이사야서 2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외경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외경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 66권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주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건 창세기야, 이건 출애굽기야, 레위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쭉 그냥 기록되었는데 이런 종이로 된게 아니고 여기저기 무슨 양피, 그러니까 이런 양의 가죽 또는 이런 돌판 이런 데막 기록된 것이 뭐 동굴 이런 데서 이렇게 발견이 돼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덱스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시내산에서 발견되고 또 무슨 저 굴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학자들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아 이건 보니까 세상을 만든 이야기구나. 그 처음에는 1장, 2장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장구분, 또 절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책구분, 장구분, 절구분 이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학자들이 책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2세기, 3세기 이런 때 이제 얌니아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성경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장구분도 하기도 하고 절구분도 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개신교에서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는 신약 27권만 인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4세기, 5세기경에 우리는 신약 27권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는 39권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니까 66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알고 성경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도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RSB라고 하는 성경인데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 개역 성경은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확실성이, 정확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한 성경이 NIV였다가 지금 NLT에다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킹제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킹제임스만 주장하면 안 돼요. 킹제임스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역사다.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극단주의죠. 어쨌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66권 정경만 의미하는 것이다. 66권 정경 외에는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 성경도 정통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해석하는 거다 들었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어떤 막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성경이 아닌 것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받아먹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으로 오염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이상해지고, 믿음의 삶도 이상해지고, 점점 오염되어 가는 영적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다. 우리는 뭐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결국은 말씀이다. 뭐 다른 거 별거 다 해도 결국은 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붐입니다. 바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이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해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지 말씀은 다 제쳐놓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 영상 저 영상 보면 병들어요. 병들어. 오염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믿음의 아들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영적 상황, 현실을 말씀해 준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디모데도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나워지고 또 믿는 자들조차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말씀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깊이 알아가는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대원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중고등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오전예배 밤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